근데 급하게 조금 제가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냥 응급한 상황이어서 여친한테? 예, 그때 이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금 관람객들이 너무 많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와. 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정산 받아가지고 두고 뛰어갔죠. 오, 김탄 같다. 아,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아팠었어요? 네, 네, 좀 김탄 많이 같아. 아,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어요. 오. 그래요. 얘기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 제 이름 바꾸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김재비 씨. 김탄 어떻습니까? 아니, 박탄. 연탄 그죠? 김연탄. 박탄. 죄송해요. 박탄. 박탄. 김탄. 박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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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하시네. 아니 오상진 씨는 그 좀 여배우하고 이렇게 뭐 사귀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여배우랑 만났던 얘기 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네, 그건 루머죠. 아니, 사귀던 여자친구가 네. 이게 나중에 여배우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루머예요. 루머. 아니, 진지하게. 아, 왜냐면 너무 이렇게 여자친구는 루머. 박하리 루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근데 아니, 없는 얘기를 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왠지 더 멋있어 보이는 게 그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럼 아, 김탄인데 김탄. 우와, 김탄. 김탄이야. 네, 저도 여배우하고 사귄 적 아, 폭탄인데 폭탄. 아, 폭탄인데 폭탄. 폭탄이야. 허언증이 나오네. 지켜주고 싶어서 김범어든 김범 지켜주고 싶어서 얘기. 고소 들어올까 봐 그렇습니까? 송은혜 씨하고 사귀신 적은 그치. 없습니다. 예? 송은혜 씨하고 한 번도 안 사귀고. 아니 뭐? 아 이게 왜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아무도 오해. 오해 요만큼도 안 해요. 심지어는 만났다고 해도 우리는 요만큼 믿질 않을 거예요. 송은혜 씨하고 송윤희 씨랑 송윤화 씨하고 사귄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알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뭐 선물을 주고 이랬던 적은 있습니다만 좋은 친구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저 송윤아 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책을 읽고 싶다. 책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다. 너 살아가면 불편하지 않냐. 차라리 내가 줄게. 아, 그래서 책을 다 꺼내가지고 소설, 추리소설, 만화, 수필, 장르 시집, 그다음에 뭐 위인전. 폭탄이네. 아, 이렇게 많이 어떻게 들고 가요? 혼자. 폭탄이네, 어? 내 것만 해주면 되지. 그 방문 판매 같아. 아. 2인전, 정집, 정집. 아, 너무 많네. 가자. 가자. 여기 우리 있을 때가 아니야. 너도 약간 고민한다? 너도 약간 고민한다? 나 늦었어요. 우리 아무도 안 잡아. 심지어. 진짜 안 갈라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다시 없잖아요. 로봇 청소기예요, 다시 와요. 바로 오네, 바로. 이거 뭐. 아니, 그래갖고 싸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싸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데 막 이렇게 자다가 또 생각하면 막 이렇게 입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그때는 가을이었어요. 딱 요맘때 얼마 전에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 낙엽을 제가 이렇게 낙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입세 아니야. 시집 앞에 적었던 구절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읽다가 툭 떨어지는 가을을 네가 느꼈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로 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으나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를 정도로 좋아했어. 거기 이렇게, 이렇게 침잠에 있었다. 야, 낙엽 대신에 수표 한 장 딱 넣어줬어야지. 아, 수표 한 장 뭐예요? 수표 한 장은.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연결고리. 이게 뭐 하는 짓이래.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열 몇 권을 해서 사실 제가 그 책을 사러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건 이 책을 내가 가지고 가면 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 마음은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책 내가 다 골라놨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매니저를 보낼게. 아 그러면 매니저를 보낼게. 그래서 매니저가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매니저가 나를 아 이 형 너무 멋있다. 그래서 책에서 나도 모르게 낙엽을 내 네, 주머니에 네, 책에서 뚝 떨어지는 가을을 그 매니저가 못 봤다. 아니 왜 대시 안 했어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왜 말 못 해요? 아 송윤아 씨하고 뭐 그런 관계 아니 그럼 좋아하면 나중에 남자로서 한번 그렇게 남자로 박명수 씨는 이영애 씨 나는 무조건 해 한 잔 마시죠 아 이영애 씨 차 한 잔 합시다 어차피 다시 다시 볼 거 아닌데 주변 사람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아 이영애 씨 제가 보기엔 형님도 한번 맞으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아, 강한 대시하다가 남자답게 데이스 이트시 차 한 잔 합시다 한번 맞아봐야 I want you to drink coffee, okay? 맞아보세요 맞아, 뭐 제가 정신을 차릴 거예요. I'm rich. 예. 경찰 인어프. 인어프. 맞아, 보세요. 주방을 한 맞을 거야. 정말 전형적인 돌고 스타일. 주방을 한 맞을 거예요. 아이고. 아니, 상진 씨.